안녕하세요. 오상유진석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어느 대운에 들어와 있을 때 이혼 문제가 좀 성립이 되는가, 부부 문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가, 특히 여성에 한해서 이러한 대운이 들어올 때 10중 8구 부부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문제, 이혼. 별거.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은 주말 부부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주말 부부, 주말 부부. 제가 30여 년 상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모든 상담, 사람들이 제게 상담을 의뢰할 때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묻습니다. 첫 번째는 뭘 묻냐? 뭐니 뭐니 해도 돈을 묻죠. 재물운이 있냐? 언제 돈 버냐? 재물운에 대한 것을 가장 궁금해 합니다. 물질운이죠. 두 번째는 배우자운이죠. 남편운이 좋냐? 아내운이 괜찮냐? 내가 괜찮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했을 때 좋은 배필을 만나느냐? 어느 시기에 결혼운이 들어오느냐?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돈 문제하고 배우자,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차라리 한쪽으로 제가 빼놓고 데이터를 내야겠다 해서 제가 30일은 가까이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발췌해서 데이터를 냈는데, 대운 중에서 이 대운에 두르면 여성들 10중 8구가 특히 여명입니다. 여명. 남자는 이때는 바람이 들어갈 수 있고 바람을 피울 수 있고요. 바람. 여명은 부부 문제라는 거죠. 부부 문제, 부부. 10중 8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혹시 이 대운에 들어올 때 남편들은 알아야 돼요. 심각하게 힘들어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참 그게 맞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제가 강의한 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은 4개 띠를 이야기하겠는데 좀 강의가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연구한 것도 다음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띠가 본인이 이 띠에 해당이 되든 아니면 아내가 이 띠에 해당이 될 때, 호랑이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호랑이 띠. 만약에 호랑이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대운에서 오대운이 들어올 때, 호랑이가 오대운이 들어올 때 여명은 10중 8구 이혼 문제 굉장히 힘듭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시기가 언제냐? 35세에서 65세 사이에 해당이 된다면 특히 더욱더 심각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기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다닌 학창시절은 상관이 없는데 35세에서 65세 사이는 정말 심하다. 65세 넘으면 좀 나이가 먹기 때문에 수그러드는데, 호랑이 띠가 오대운이 들어올 때, 내 아내가 이 오대운이 들어왔다면, 또 본인이 호랑이 띠면서 오대운이 들어오면 남편 보기만 해도 화병이 터집니다. 화가 벌썩벌썩 떠오른다는 거죠. 굉장히 보기만 해도 힘들어한다는 거죠. 남편 소리만 듣고 남편 얼굴만 봐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정신적 외유라고 합니다. 정신적 외유. 정신적 외유. 정신적 외유란 말이 뭔 말이냐? 내가 정신을 밖으로 나가게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남편을 보고 있어도 내 정신은 밖으로 나간다. 이 말은 그만큼 보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봐도 내 앞에 서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줘요.
이 정신적 외유를 하는 것은 뭐냐?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 화병이 도지니까, 화병이 도지니까 정신적 외유로 나간다는 걸 얘기해서,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에 있다. 이럴 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면 아내는 속앓이를 한다. 속병을 한다. 여러분들 혹시 호랑이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내가 이때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주변에 혹시 호랑이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빨리 사주를 찾아서 대운에, 오 대운이 지났는가를 봐봐라. 현재 진행 중이라면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해하고 있다. 이혼 문제, 못 살겠다. 살자니 살기도 힘들고 목구멍에 뜨거운 감자처럼 삼키지도 못하고 내뱉지도 못하면서 끙끙 앓고 있다. 끙끙끙끙끙끙 이거죠. 끙끙 앓고 있다. 이걸 얘기하겠죠. 호랑이띠가 오대운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이거겠죠. 여명에 한해서 남자들은 뭐냐? 이때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여자와 남자는 정반대면 남자는 이때는 눌러납니다. 자기 세상, 자기 마음껏 호랑이가 오대운이들을 마음껏 오히려 활동, 동선이 움직인다. 밖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띠가 있습니다. 용띠. 자, 용띠가 대운에서 자대운이 들어올 때, 자대운이 들어올 때, 여명에게 용띠가 있다. 용띠가 있다. 1940년생, 52년생 임진생, 1964년 갑진생, 1976년 병진생, 88년 무진생 있죠. 그 다음에 2000년 경리. 근데 어쨌든 여기도 용띠가 35세에서 65세 사이, 35세, 45세 정도 되면은 이때는 좀 갈등을 겪는데 45세에서 65세 사이는 더욱더 심각하다. 이걸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도저히 남편 보기 바라면 힘들다, 싫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래서 용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자대운에 있는 사람들, 여명을 빨리 봐라. 남자는 눌러나라다. 여자들, 내 아내가 용띠면서 자대운에 들어올 때는 내가 남편으로서 위로를 많이 해줘도, 잘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을 때는 정말 아내는 화병이 있다. 그래서 정신적 외유를 간다. 이걸 해줘. 다시 얘기합니다. 정신적 외유는 본인이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정신적 외유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참 좋습니다. 정신적 외유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나 당사자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용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자대운 뜰 때 그렇다. 한번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띠가 있습니다. 소띠. 소띠. 이 소띠가 만약에 유대운이 들어올 때, 유대운이 들어올 때. 그 중에서도 인오, 이게 호랑이 때보다 진, 소, 소띠가 또 그 중에서 여기 셋 중에서도 가장 좀 심각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심각해냐? 화병, 심장에 대한 부분이죠. 화병이죠. 심장이겠죠. 심장. 심장이 거덜거덜 난다는 거지. 20년 대원에 20년 사이에 심장이 거덜거덜 나니까 여기서 심장병을 얻게 되고 그 다음 이후에 10년, 15년에 심장에 대한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축대운이 만약에 50대에 있다. 50에서 60세 사이에 있다면 이 50에서 60세 사이에 심장이 너덜너덜해져서 그 증상이 60대 중반, 70대에 나타나겠죠. 심장병, 혈액류, 피가 탁하고 몸이 냉한 기운에서 여러 가지로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소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우울지수가 높은데, 우울지수가 높은데 유대운이 들어올 때 더욱더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 시기에 아내가 축대운에 있으면 정말 유리해주고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내가 본인이 소띠인데 유대운이 들었다면 빨리 탈피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렇게 있을 때 사주 원곡을 보면 사주 여덟 달을 보는데 이 호랑이띠가 호랑이띠인데 대운에서 오대운이 들어왔다면 사주 원곡을 집어넣고 이 안에 대운을 집어넣으면 어느 시기에 어느 몇 살에 어느 연도에 아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겠구나 이 시기에 이혼으로 가겠구나 아 이 시기에 별고로 가겠구나 아니면 가장 좋은 주말부부로 가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잠깐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걸 권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소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가 있습니다. 양띠가 있어요. 본인이 양띠에 해당이 된다면 여명이라면 양띠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묘대운이 들을 때 묘대운이 들 때 바로 심각한 이런 부분이 여성들에게 대두가 된다. 남자들은 누르나 괜찮다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렇다면 참고해봐라. 그래도 이 두 개는 제가 통계가 아니라 그것을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래도 이 두 띠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여자의 일생 노래처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데 이 두 개 띠는 질병을 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자기 심장병, 화병이니까 심장이니까 당연히 심장을 누르면 뭐가 문제냐? 얘가 문제겠죠. 얘가요. 신경성 스트레스 뇌가 아프다는 거죠. 심장이 아프니까 뇌가 아프겠죠. 왜? 심장과 뇌는 일직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띠에 해당이 된 사람이 미대운에 들 때는 남편들은 이때는 아내를 위로해 줘야 한다 이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때 병원비 많이 들어가고 큰 질병 치료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돈을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 이때 아내를 감싸줘야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주 원국에 넣고 이런 띠를 소띠를 만났다. 소띠다. 그런데 유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유대운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주 원국 여덟 글자를 넣어보면 아 이분이 그 중에서도 언제가 가장 심각하겠구나. 언제가 가장 문제가 있겠구나. 언제가 가장 어려운 거구나.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결국 못하니까 이걸로 가겠구나. 아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조금만 주말부부했다가 나중에 이 대운이 지나면 다시 뭉칠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 견뎌봐라. 몇 년 어느 시기까지만 참고 견뎌봐라 해줄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답이 나오냐? 사주 여덟 글자에 얘를 집어넣으면 대운을 집어넣으면 이 관계에서 나오겠죠. 이런 면에서 사주 명략은 참으로 괜찮은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주를 상담하면서 자 이런 부분이 소띠가 왔다. 사주를 딱 보니까 대운에서 유대운이네. 일단 먼저 잠깐 접습니다. 아 이분은 부부 문제구나. 남편 문제구나. 아픔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좋은가?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치유하는 방법을. 그래서 사주 명리는 이런 부분에서 장점의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 강의를 올려봅니다. 좀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띠도 한번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들이 내 아내가 이런 경우는 알아라. 근데 남편이 만약에 명리에 대해서 관심 없고 모르니까 아내들 본인이 이렇게 내가 이런 띠 여성들이 내가 이 띠면서 이 대운에 들어와 있다면 그대로 정면 승부하면은 몸에 많은 상처 스크래치를 내게 된다.
내 몸에 내 스스로가 몸에 상처를 내게 된다.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해 주냐? 자식이 해 주냐? 남편이 해 주냐? 안 해 준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야겠죠. 그럼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명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부부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특히 여명에서 여명사주에 한해서만 이 부분을 설명하시고 남자는 그 반대로 이 대운이 들을 때 오히려 물질, 재물을 취한다. 남자는 이 대운이 들을 때 오히려 재물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재물 취하고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아내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